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해볼 것은 동굴위키 깊디 깊은 곳. 오늘 특혈 폭력권 사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살을 잃었나요? 아주 깔끔하게 잘 가질 못하네요. 마음에 들지 않아요? 오케이, 좋았어요. 일단 한번 간 한번 모아서 버프 지속 시간 증가시켜주고요. 아, 측정할 때 룬 같은 거? 그런 것도 뭐 상관없죠. 빼고 해도 상관없지. 아, 트레이페는 따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. 아르카나에서 특힐 나눴는데 트레이페로 어떻게 가겠습니까? 지금 퍼스 340인데. 아, 또 궁극이 빠졌구나. 답답해 죽겠네. 잘 안 모이네.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건데. 와. 아, 매수 주머니요. 지금 같은 경우는 매소 주머니. 5000에서 6000 후반이. 이제 좀 안정화를 찾고 있는 것 같군요. 그럼요. 레벨 낮을 때보다는 매소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. 2분 5초에 사라지니까 한번 몰아서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자꾸 폭발을 놓치네요. 네, 200에 맞추고 남은 거 팔아가지고 쓰죠. 아, 분홍색은 간이라고 버프 지속 시간 늘려주는 것입니다. 이제 좀 안정화가 된 것 같네요.
글쎄요. 제가 말했다듯이 젠 백업하고 이런 거는 제일 정확한 건 이거지. 내가 메소를 썼을 때 젠 백업을 하는 것보다 템을 샀을 때 더 많이 효율이 더 좋을 때 계산하는 방법? 나도 모르지. 그냥 아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맞추는 거지. 개인적으로 주스 테스트로 따지면 만 정도 때?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. 10만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제 깔끔해지고 근데 스펙은 보스들이 따로 캐릭 없어요. 다 키우던 거 나루 빼고는 솔소 솔데미안서 됩니다. 은월도 솔소 솔데미안 되고요. 아 어서 오십시오. 어허 깔끔하지 않네 보다. 내 사냥한 돈으로 맞춘 겁니다. 아 첫째 은월이죠? 다른 게임은 안 합니다.
오케이. 이 사이클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. 쫙 먹어주고. 아이고. 딱 4억 5천 맞춰주고. 오케이. 10분 사냥했고, 매소는 1113만 정도 되고요. 경험치는 4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뭐, 또 할 건 없겠죠? 아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